존재 자체만으로 힘이 나고 어깨가 으쓱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까나리 샤워도 혹한기 야외 취침도 이분들과 함께라면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1박 2일에 든든한 형들 연정훈, 김종민, 문세윤 씨 어서 오세요. 아 지금 아니었는데. 네. 아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뮤지컬 청취자분들께 한 분씩 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뮤지카이 시청 청취자 여러분 네. 연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카메라 아. 카메라 한번 인사 좀 해줘요. 네네. 네. 어, 와, 이 시간하고 네. 목소리 너무 잘 어울린다. 네. 어, 나는 안 어울려요? 네 잘 어울려. 네 김종민 씨 인사.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코요테의 김종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 중에서 셋 중에서 막내 문세리도 반갑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가 누구? 1박 2일 SS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정말요. 너무 절레절레 하시는데. 아니 네. 저는 깜짝 놀란 게 여기도 좀 어마무시하다라고 느낀 게 홍보를 네. 1박 2일 로고를 그냥 갖고 와서 해버리더라고요. 어 진짜? 난 KBS인 줄 알고 왔는데 목동이더라고. 야 오자마자 아주 웃음 폭탄이네요. 네. 아 사실 지금 너무 바쁘신 분들인데 또 이렇게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또 나와주셔서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아 당연히 나와야지. 아유 아닙니다. 예. 아 당연히 나와. 네. 약간. 아니 근데 저희가 네. 이 늦은 시간 라디오를 네네. 정말 저는 거의 처음이거든요. 그쵸, 그쵸. 어느 톤으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그냥 그러니까 조곤조곤 얘기해야 될지. 게스트 분들은 게스트 분들 톤 그대로 아, 가시면 돼요. 네, 평소 톤으로. 지금 혹시 주무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깜짝 놀실까 봐. 네. 아 그런 그럴까봐. 분들은 아마 돌리. 거예요. 아, 아 그래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으로 가지 않을까. 자,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요? 제가 라디오를 이렇게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예. 혹시 진짜 세 분 중에 혹시 라디오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그럼 뭐 세윤이 같은 경우는 뭐 아, 라디오 들어봤죠. 저는 들어보고 네. 보이는 라디오 들어와서 아 문자도 보냈었잖아요. 어, 그때 했잖아요. 인증했잖아요. 글도 많이 쓰고 네. 그리고 그때 알았죠. 어, 내가 글 쓰면 내 이름이 뜬다는 걸. 아니 예. 문세윤으로 문자가 그때. 왔어요. 네. 그래서 읽었는데 어떻게 알았니? 자기인지. 네. 그래가지고 네. 예. 악플 남기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때 다 안 했죠, 걸린다. 그래서. 예. 어 연정훈 씨는 혹시 들어보셨는지. 어 솔직히요? 네네. 어, 솔직히 라디오를 안 들어요. 아 진짜 아, 그래요. 아이 볼 시간이 아이랑 잘 시간이니까. 그렇죠. 네. 원래 이 시간은 또 네. 자야 되는 시간이죠. 형은 그쵸. 라디오 나 출연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어 진짜 거의. 라디오 얼마 만에 나오신 거예요? 한 저번에 아마 드라마 홍보 때문에 한번 하고 그게 몇 년 전? 어 라디오 진짜 많이 안 나오신 거예요? 어, 이 정도만 지금 작년이었네요. 작년이요. 예. 라디오에서 이렇게 마가 네. 이렇게 길게 아, 뜨게 하는 거를 네. 생방송에 말하니요? 마는 일본 말인가요? 예. 중간 중간 마. 예. 안 되지 임마. 네. 자 김종민 씨는 네. 안 들어보셨을 거고요. 저요? 네. 어 그럼요. 아, 정승희 씨가 왜 이렇게 스튜디오가 네. 좋아 보이지 해주셨고요. 뭐 자꾸 찔리지. 문세윤 씨가. 네. 손현진 그러네요. 씨가 1박 2일 OB팀 아이돌인가요?라고 해주셨는데 네. 아 오늘 정훈이 형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스타일은 스튜디오예요. 코트에. 그러니까. 네. 아, 뭐 1박 2일에선 좀 이상하게 나왔나? 아니요. 너무 멋있어요. 역시 어. 배우입니다. 아니, 예. 문자 좀 읽어주세요. 이 정유정 씨랑 0587님 네. 거를 본인, 정훈이 형이. 본인이 뭘 아, 뻔뻔하게 예. 한번 좀 네. 읽어주십시오. 아, 제가 뻔뻔하게요? 예, 예. 아, 연정훈 씨 코트 너무 멋있어요. 와, 역시 배우. 큰형 코트 대박. 너무 멋있잖아요. 저 심장... 아, 예, 저 진짜 심장 멋진 네, 0587님 아, 지금 정훈이 형이 네. 정훈이 형이 졸려요. 왜냐면 네. 지금 한창 아이랑 잘 시간인데 지금 꿈꿀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야지 키가 더 크는데 아직 어리거든요 우리가 다. 아 진짜 바쁘신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아, 자 종민이 형 것도 한번 종민이 형 읽어주시죠. 내가? 허정현 네. 씨랑 최윤 씨. 어, 네. 예 허정현 씨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하정현이요. 하정현. 하정현 씨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역시 김종민 씨 화려한 패션. 감싸네요. 패션이 감싸네요. 어, 야, 저는 김종민 씨가 DJ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어, 재밌을 것 예, 같아요. 새로운 방식의 DJ. 아니, 근데 예. 나도 점점 종민이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도 저도 약간 띄엄띄엄 보고 해야 되고요. 어. 예, 닮아가가지고. 네. 최윤 씨 거 한번 종민이 예. 형이 읽어주시죠. 어, 우리 최윤 씨가 살려서 좀 해주세요. 네, 종민이 형 집중 좀 해.
집중. 네. 아, 이거 좀 집중하시라고. 우리 사이에 네. 굉장한 유행어죠. 그렇죠. 네. 저희끼리는 그렇죠. 예. 오솔진님도 네 읽어주시죠. 예, 예. 오솔진님께서 세윤이형 크크크크 반바지 크크크크크 안 추운가요? 크크크 아직 저한테는 이제 예, 가을이 안 왔다. 아, 그렇죠. 열이 아직, 많으셔가지고. 네, 열이 많아요. 아직 썸머고 위에 사실은 이제 안에 반팔인데. 네네. 아, 요 그냥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하는 긴팔 하나 걸친 거거든요. 에어컨 트세요 요즘? 요즘도 예. 예. 아, 대단하다. 예, 이제 좀 이제 꺼야 될 때가 왔죠. 근데 예. 막 매니저분들은 좀 추워하지 않으시나요? 네. 제가 벗을 수는 없잖아요. 아, 예. 다른 사람이 입는 게 낫죠. 이게 온도가 안 맞으면 좀 힘들어요. 주변 사람이. 쉽쉽쉽 힘들어요. 예. 네. 그렇죠. 예. 김민영 씨, 흥치뿡야 요정 문세요. 아, 고맙어요. 예. 콜라보 했던 거 좀 봐주신 것 같고. 아, 그니까요.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오 에스티아딜레스타리. 아, 에스티님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스티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와. 저는 1박 2일 팬입니다. 와. 1박 2일 화이팅이라고. 와. 네. 인도네시아에서. 어, 글로벌하네요. 진짜요. 이 라디오를 좀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희... 영어로 좀 감사하다고 정은이 형이 영어로 아마 보내실 것 같은데. 아, 한글로 보내신 거예요, 직접. 아, 진짜로? 네, 네. 영어로 보내면 영어로 나와요. 근데 한글도 다 알아들으시나요? 인도네시아에서 네. 보낸 거야? 네. 진짜? 우리 코로나가 좀 빨리 풀리면 한번 월드 투어 떠나시죠. 가자. 예, 가는 건 좋죠. 네. 빨리 이제 없어지면 네. 예, 예. 얼굴 보고 또 얘기하고 그럼 좋죠. 김경은 씨가 이렇게 다른 공간에서 만난 기분 어떠세요? 너무 보기 좋아요 해 주셨는데 어떠세요? 어때요? 네, 정훈이 형. 정훈이 어떤데요? 똑같은데요? 아, 별로 그런 거 없어? 예, 어제 만났던 사람처럼 네. 뭐, 오, 형! 뭐 이런 인사도 없이 네. 쓱 옆에 앉았어요, 다들.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네. 좀 편하네요. 네. 편안하고. 아니, 근데 제가 라디오 진행하는 걸 아까 밖에서 좀 들으셨잖아요. 네.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아무도 안 들었어요. 아, 진짜? 네. 아니, 아무도 안 들었어요. 조금 듣긴 했는데. 네, 네. 사실, 들었어? 네. 뭐라 그랬어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니 너무 톤도 좋고 네. 사실 그죠. 그 사실 이 심야 때는 사실 들으면서 주무시는 분도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딘딘 씨가 생각보다 하이톤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 라디오 DJ 목소리가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누워서 딱 듣기에 딱 네. 좋아요. 밤 것도 괜찮아. 밤 것도 괜찮고 낮이랑 좀 안 맞더라고요. 네. 그래요? 억지로 텐션 올리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거보다는 지금 이 톤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네. 자, 이민정 씨가 내일 네. 1박 2일 YB 멤버 김선호 씨랑 라비 씨가 나오잖아요. 네. 비주얼은 내일이 훨씬 빛날지라도 재미는 오늘 더 있겠죠? 오늘 방송 기대됩니다 해 주셨는데 우리 형들 왜? 네. 왜요? 저는 근데 그 이 친구들이 비주얼 좋죠. 좋은데 네네. 사실 이제 이 친구 나이 때 리즈 시절로 가면 사실 정훈이 형, 종민이 형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 종민이 형 리즈 네. 정훈이 형 리즈 때는 네, 그럼요.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본인들의 리즈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몇 년도? 몇 년도? 종민이 형은 그 나는 댄서 때가 1998년? V맨 그때부터 예, 그때 98년이었거든요. 98년. 예. 98년이 비주얼 리즈. 네, 그때가 지금 같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사실 굉장히 괜찮았어요. 댄서분인데도 팬클럽이 그렇죠. 예, 따라다닐 정도면 거의 최초였죠. 맞아요. 예. 정훈이 형은 언제가 좀 본인의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2002, 2003? 문세윤 씨는 언제가 리즈? 네, 지금 오늘이요. 아, 계속 매일매일 예. 항상 리즈를 찍고 있죠. 네, 계속 리즈를 네, 갱신하고 있다. 네, 일단 우리가 근황 토크를 좀 먼저 해볼까 해요. 네, 사실 예. 1박 2일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네. 라디오만 듣는 분들도 계시니까. 맞아요. 네. 자, 연정훈 씨가 요즘 정말 화제 드라마죠? 거짓말의 거짓말에서 아주 훈훈하고 멋진 강지민 씨 역할로 출연 중입니다. 네. 네. 지난주 주말 방송이 자체 최고 시청률. 네, 너무나 감사하게도 네. 매주 이렇게 최고 시청률을 찍어주셔서 그 채널의 역사를 쓰고 있잖아요. 역사죠, 역사죠. 네, 그렇죠. 드라마국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여기서 연정훈이 네. 건재하다를 딱 보여줬죠. 아, 네, 연정훈이 연정훈 했다. 네. 그 방송국에서 본 연락 온 거 없습니까? 뭐 이렇게 그 뭐 보상금이라든지 보상금이었어요. 예. 뭐 금일봉이라든지 아, 네. 예, 그런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전달받지 못했어요. 아, 그래요. 네. 드라마가 이제 한 주 남았으니까. 예. 뭐 저희 다른 멤버분들은 좀 정훈이 형 드라마 자주 챙겨 보시는지. 그럼요. 그럼요. 당연한군요. 당연합니다. 예. 거짓말 하셨어요? 거짓말에 거짓말. 종민 씨 어떤 내용인지 좀. 아, 장난 아니죠.
아니 사실 저희가 드라마 이렇게 기사 같은 거 뜨면은 뭐 최고 시청률 이러면 항상 종민이 형이 단톡방에 그 뉴스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난 좀 감동이었어. 아, 나는 사실 동생이나 형이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면 네. 기사 나고 이러면 굉장히 좀 자랑스럽더라고요. 아, 진짜. 뭔가 뿌듯하고. 맞아요. 너무 고마운 게 네. 이제 한 1년이 저희가 넘었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으로는 검색을 안 하더라고요. 아, 그치. 아, 헷갈린 분들이 계셨구나. 아니, 예전에 김종민 씨가 예종민 씨를 김정은으로 검색을 했었잖아요. 네, 이제 이름 다 아시잖아요. 아, 그럼요. 네, 네. 자, 이게 이번 주가 막방이죠, 드라마가. 네, 이번 주가 막방입니다. 아, 이번 주에 또 기록을. 이번 주에 또 저희가 기대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 감독님께서 네. 이제 편집을 저희가 끝낸 지가 오래됐는데. 네네네. 뭐 딴 때는 이제 어땠어요? 라고 감독님이 네네네. 물어보셨을 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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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얘기하셨는데 요번 마지막 회는 정말 좋다고 기대해도 좋다고 거짓말에 거짓말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추천곡을 하나씩 받았는데 연정훈 씨는 어떤 노래 가져오셨죠? 저요? 네. 제가 어떤 저 사실 박원의 All of My Life를 보내주셨는데 근데 제가 네. 제 신청곡이 아니에요. 아, 진짜? 네, 저희 와이프 신청곡. 아, 형수님! 대박! 네. 우리 형수님! 사실 뭐라 하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박원 씨랑 저희랑 동시간대 라디오 DJ예요. 한 시간 겹쳐요. 그래서 너무한다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또 형수님이면은 들어야죠. 들어야죠. 밤에 어울릴 만한 노래다 하면서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형, 그럼 형수님이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지금? 같이 자고 있죠, 애들이. 혹시 듣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신청했는데.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음성 편지? 음성 편지. 네. 짧게 사랑해 뭐 이런 거. 사랑해. 형수님 저도 사랑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한가인 씨의 시청곡이죠. 박원의 All of My Life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저희 라디오 품격을 올려주신 네. 느낌 있다. 한가인 씨의 신청곡 예. 박원의 All of My Life 들으셨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 정말 귀신 같은 습득력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스펀지예요. 다 빨아들여요. 네, 아까 네. All of My Life 모든 내 삶 뭐 이러다 바로 또 캐치를 하셨네요. 네. 자, 이제 김종민 씨 근황을 좀 얘기해 볼 텐데. 네. 요즘 너무 바쁘시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본캐보다 이제 부캐로 좀 더 많이 환불 원정대. 네. 활동이 어느 정도 지금 기간이 됐나요? 지금 얼마 됐지? 거의 끝이 났나요? 모르겠어요. 나는 오라 가면 가는 거예요. 아, 그냥 오라 그러면 오고. 그렇죠. 아, 매니저 일을 하시는데. 네, 대표님. 본인의 스케줄을 짜고 이러진 않아요. 아, 그렇죠. 아, 진짜요? 네. 그냥 야, 와 하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죠. 대표님이 오시라고 하면 가는 거죠. 소문이 났더라고요. 가수보다 매니저가 더 바쁘다고. 맞아요. 비행기 타고 매니저 스케줄 가시고 막 이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때요? 좀 그 캐릭터에 좀 몰입을 하셨나요? 매니저에? 지성 매니저? 뭐 몰입 된 것 같아요, 약간. 그냥 매니저 같아요. 약간 좀 뭔가 자꾸 해줘야 될 것 같고. 챙겨줘야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매니저의 고충을 좀 아시겠네요. 그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효리 씨랑 말 편하게 하세요. 아, 그럼요. 효리랑은 거의 뭐 효리랑은 뭐 그냥 뭐 친구죠. 전화도 해? 아니요 전화는 안 해요. 자, 너무 웃겨. 코요테 사실 환불 원정대 이렇게 무대 보면은 네. 약간 우리 코요테도 무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네. 그 린다지 씨가 네네. 저희 코요테한테 곡을 줬어요. 진짜 네. 린다지가 예 네. 제목은 삭제라는 곡인데 네네.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코요테 주고 싶다 해가지고 저한테 줘가지고 지금 뮤직비디오까지 다 찍었어요. 조금 한 소절 정도 들려줄 수 없나? 형 파트? 내 파트요? 이거 27일날 나오는데. 근데 요즘에는 조금 이제 리버브 하는 게 좀 기대가 더 올라가더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리버브 넣어주세요. 나 오늘 너를 지우려 해 내 마음 속에서 깨끗이 보내. 진지한 곡입니다. 아니 형. 오히려 이게 더 기대돼. 들어보고 싶다. 아니 근데 노래가 되게 좋을 것 같아. 노래. 네, 노래 굉장히 좀 딥하면서 굉장히 신나는 곡입니다. 사실 좀 저평가된 게 있거든요. 그쵸. 능력이 굉장히 좋은데 네. 고음도 엄청 많이 올라가고 맞아. 저평가됐다. 너무 웃겨서. 너무 저평가됐어요. 27일 날 공개하는 거예요? 네, 27일 날. 그럼 저희가 꼭 라디오에서 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좀 느린 곡이.
예, 예. 아니야 빨곡이에요. 아, 그래요? 빨라요? 되게 느렸는데 무슨 네. 느린 곡이라 했잖아요. 아, 멜로디는 느린데 리듬은 빨라요. 아 리듬은 빨라요. 아, 네. 굉장히 좀 독특하죠. 들어보고 싶다. 오, 네. 그러네. 자 7436님이 종민님 1박 2일 네. 시즌 4 멤버들만의 매력이 있다면 뭘까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순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 순한 맛. 뭐 막 자극적이지 않아요. 네. 굉장히 자극적이지 않은데 이 괜찮아요. 그 무 같은 거 있잖아. 알죠, 무. 자극적이지 않잖아요. 네. 무요? 무 있잖아요. 아 우리가 그냥. 무 같다고. 아니, 그러니까 무를, 채소 무. 채소. 네. 무나 양파나 이런 거를 국물에 우리면 네. 굉장히 진한 육수가 됩니다. 아, 채수가 나오죠. 예, 네. 엄청. 엄청 그, 맑은. 네. 맑은. 네. 아, 그 국물 같은 친구들입니다. 왼쪽 씨가 양파 정도 되는 건가요? 아 아니요. 아, 대파 파뿌리? 파뿌리 정도. 파뿌리 정도. 파뿌리 파뿌리. 좋습니다. 자 저희 김종민 씨 추천곡 네. 들어볼 건데 어떤 노래? 아 제가 항상 이거 불렀다가 실패한 곡이거든요. 네. 예. 아 그 노래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어떤 노래인데요? 아 조가루 선배님의 늪입니다. 신청곡이 5분이 넘어가지고 늪이 5분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한 1절만 듣고 쓱 내려오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혹시 한 소절 좀 같이 처음에 예 네. 지금 한번 가려진 커튼 틈 사이로 귀신 나온 줄 알겠어. 네 조관우의 늪 1절 정도만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그녀를 처음 본 순간에도 이미 그녀는 다른 남자의 네 조관우 선배님의 늪 듣고 오셨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김종민 버전도 좋은데. 그렇죠. 예. 이 노래를 근데 연애 편지인가 어디서 산장 미팅? 산장 미팅. 그때 이 노래를 한 이유는 뭐예요? 잘할 줄 알았어요. 나이 늪에 좀 빠질 줄 알았는데 예. 예. 잘못됐구나. 예, 음정이 늪에 예. 빠져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예. 저희가 문세윤 씨의 근황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근황이요? 예, 저희끼리 얘기한 게 좀 쑥스럽긴 하다. 아, 아는데 예. 아시잖아요 2020년 올해 브랜드 대상에서 올해의 개그맨 정말 최고입니다. 유재석, 예. 신동엽, 강호동 아니다 올해의 개그맨. 거기는 분야가 달라요. 아, 그래요? 거기는 MC 라인이고 저는 이제 개그맨 쪽으로. 예. 대단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주말 예능을 3개나 하고 계세요. 1박 2일 예. 놀토 코빅. 네 본의 아니게 대박이다. 본인도 주말 예능 세 개 하잖아요. 아, 그렇죠. 선을 예. 넘는 녀석들, 예. 환불 원정대 그리고 1박 2일.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단한 사람들이었네요. 아니에요. 예,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맛있는 네. 녀석들에서 하는 너튜브죠. 댄스뚱. 아. 예예예. 예, 예. 네. 최근에 그 저기 뭐야 그 우주선 쪼꼬미랑 콜라보한 무대가 그게 히트가 또 돼가지고 반응이 조금 왜냐면 언급법을 무시했다고 제가 맨 뒤에서 춤을 췄는데 맨 뒤에가 제일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언급법을 무시한 무대로. 엔딩도 가져가셨잖아요. 엔딩. 엔딩 요정을 카트 하나 주셔가지고 감독님이 예, 그것도 원근법 많이 무시했거든요. 지금 뭐 예. 댄스뚱은 좀 뷰수가 잘 나오나요? 아, 지금 주춤하다가 네. 사실 노력에 비해서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왔었어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흥지풍 이후로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잠실 야구장을 또 한번 갔다 왔거든요. 이번에 갔다 오셨잖아요. 네, 이것도 기대합니다. 예. 치어리딩 하고 와가지고 예. 그것도 누가 올렸지? 그것도 종민이 형이 내가 올렸어요. 예. 기사를 또 예. 아 진짜 종민이 형이 이런 걸 잘해줘요. 예. 그러니까 인터넷을 예. 많이 하시니까 네 거의 뭐 데이터 무제한입니다. 예. 댄스뚱은 혹시 다음 프로젝트가 뭐다 좀 이렇게 뭐 예고를 해주실 수 있는지 글쎄요. 근데 아무튼 굉장히 친숙한 분이 나올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뭐 이 섭외가 그래도 이게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나 이런 게 많이 무대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무대를 조금 안전한 무대를 만들려고 하는데 가수분들 좀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여기저기 예. 근데 댄스곡을 내시면 아 오프닝 예. 공연 같은 걸로 한번 세워주면 안 돼요? 아 그냥요? 관객분들 앞에서 공연하고 싶어서 아 그런 무대가 있어 정말로 예 진짜로 예, 저희 멤버들끼리 하면 좋죠. 네. 아 코요테 무대도 혹시 네. 괜찮으면 아 오세요. 그냥 오세요가 그냥, 아니라 아니 정식 좀 그래도 우리가 구경 가는 것도 아니고 정식 섭외가 돼 아, 그냥 가면 됩니까? 예 오시면 예 코요테랑도 한번 좋겠네요. 저는 너무 좋아하는 그룹이고 예 자 김선영 씨가 세윤님 딘딘 DJ 추천으로 휴대폰 바꿨다고 하셨는데 태블릿 PC 구매는 결정을 하셨는지 태블릿 PC는 사실 제가 이제 쓰질 않아가지고 그렇고 요 핸드폰을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일주일에 예. 한 번은 형한테 써라 형이 무슨 ATM이야 내가 막 이랬죠. 왜냐하면 사실 근데 딘딘 씨 때문이 아니고 네.
우리 김종민 씨 때문입니다. 이거 원을 쓰고 계세요. 맞아요. 아 맞아 맞아. 근데 이제 밤에 저희가 잘 때 한 번씩 핸드폰을 보잖아요. 네. 근데 본인만 화나게 보물 발견한 것처럼 얼굴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밤에 잘 때. 아, 맞아. 너무 부러운 거예요. 사실 종민 씨 영향이 좀 크고 마무리가 이제 딘딘 씨가 네. 멘트를 날린 거죠. 9321 예. 하나님이 문세윤님 솔직하게 연말에 연애 대상 기대하시죠? 라고 해주셨는데 아, 솔직한 말씀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뭐 그래요. 상이란 걸 뭐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네네. 사실 그동안 제가 상복이 많이 없었거든요. 네네. 정말로 뭐 많이 받은 줄 알았는데 맞아요. 받은 적이 이번에 뭐 거의 없어가지고 네. 글쎄요. 주시면 좋아하겠죠. 종민 형이 볼 때 예. 어쨌든 13년 동안 1박 2일을 예. 하셨고 주말 연휴 감각이 있죠. 감각이 있죠. 아 그럼 어느 정도 문세윤 씨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문세윤 씨 굉장히 빼고요. 최우수상. 오. 그럼 김종민 씨는 대상 보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김종민 씨가 대상.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김종민 씨 무슨 상 보세요 그러면? 저는 상은 없습니다. 어 준다 그래도. 준다고 해도 안 받겠습니다. 어 진짜요? 예. 왜요? 예? 왜요? 욕 먹기 싫어서 상 받았으면 욕 먹어서 많이 봐가지고 정훈이 형은 뭐 받을 것 같아요? 정훈이 형 신인상. 오 재밌겠다. 아이, 신인상은 선호가 받아야죠. 아 공동수상? 어 공동수상. 딘딘은? 딘딘 우수상. 우수상. 아. 어, 저희 멤버 다 받네요. 그렇게 따지면 라비는요? 라비 못 받을 것 같아요. 야 내일 오는데 네. 내일 오는데 내일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어요. 자 124 예. 하나님이 점점 날이 추워지는데 세 분 야외 취침 한 번씩 할 생각하면 두렵지 않나요? 겁주려는 건 아니지만 올해 겨울 정말 정말 춥다고 하네요. 화이팅이라고 해주셨는데 어떠세요? 전 날씨 조금만 추워지면 바로 아 이제 큰일 났다 이 생각하거든요. 맞아. 어떻게 추위는 가장 많이 타는 게 형들이 좀 많이. 정훈이 형 어떠세요? 네. 좀 글쎄요 뭐 작년에 우리가 이거 시작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네네. 사실 뭐 잘만 합니다. 코가 좀 시려서 그렇지. 말씀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지금 네. 지금 불안해서 방글이 PD가 지금 듣고 있어요. 맞아 듣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 너무 추워서 못 해먹겠어요. 못 해먹겠다. 맞아요. 아 김종민 씨가 특히 추위를 많이 타요. 맞아 맞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여러분들은 많이 안 들어가 봤잖아요 찬물에. 저 13년을 들어갔잖아요. 네. 그 아픈 걸 알아요 나는. 아는데 들어가야 되잖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지금 사실은. 아 진짜? 네. 아니 그런 얘기하면 물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 못 들어가겠다니까요. 아니 무서워서. 그러니까 지금 형이 얘기해가지고 물 들어가세요 이러는 거 아니야? 제발 올해는 너희들이 들어가라. 이제 그만할 때 됐다. 뭐 괜찮았어요. 근데 우리가 뭐 예 그렇게 춥지도 않았고 저는 사실 열도 많고 해서. 아 근데 사실 네. 물 들어가는 건 진짜 무서워. 너무 추우니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차갑긴 한데 네. 다 안전하게 하니까요. 예. 그럼 세윤 씨가 들어가는 걸로 대표로. 네. 저희 뭐 여름에 한번 들어갈게요. 예. 고맙습니다. 여름에 들어가는 건 너무 좋죠. 네. 자 세 분에게 궁금한 점 보내주세요. 목격담도 좋고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고릴라 무료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네, 시간 너무 3부, 빨리 가네. 3부로 돌아오도록 멋있어. 하겠습니다. 자 딘딘의 뮤지카이 3부 시작됐고요. 1박 2일의 든든한 형들 연정훈, 김종민, 문세윤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아 재밌네요. 큰일 났어요. 왜요? 왜요? 방글이 PD님이 단톡방에 글 썼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잘만 하다, 오키 이렇게. 너무 무섭습니다, 방글이 PD님. 방 PD님한테 우리 왜 이렇게 눈치를 봐요? 방 PD님한테 음성 편지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요? 김종민 씨가 하고 싶은 말씀을. 없는데 할 말? 아 그래요? 잘하고 있다. 좋습니다. 아 그냥 뭐 일만 하고 싶네요. 네. 네, 너무 열심히 해주고 계시고. 맞아요. 네, 그럼요. 사실 그러니까요. 막 새벽까지 촬영하다가 새벽에 서울 가서 편집하러 가고. 네. 너무 고생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좀 잘 되는 프로그램들은 네. 제작진들이 이런 합이 사람을 잘 만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6시간 자면 네. 스태프들은 거의 막 4시간 3시간 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한 명 인상 쓰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네. 그런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사실 네. 가끔 이제 새벽에 우리 새벽에 가잖아요. 지방에 갈 때 이제 뭐 네네. 새벽 한 3시 막 출발해야 되는데. 맞아요. 인상을 쓸 수 없는 게 제작진들 먼저 와 계세요. 그렇죠. 전날 와 계시거나 거의 네. 새벽에 출발하시니까 아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김다영 씨가 문세윤 씨 은근 팔방미인이에요. 못하는 게 없어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연기도 잘하고 웃기고 먹방도 잘하고 못하는 게 뭐예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게? 모태 솔로였던 거 빼고는 야 애가 둘이야 무슨 소리야 나 그리고 와이프가 먼저 사귀자 그랬어. 전 대신한 남자가 아니고 받는 남자였죠. 아 진짜? 예. 그 대신 극소수의 매니아층이 예? 매니아층 네. 네. 못하는 게 뭡니까? 글쎄요 근데 조금씩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잘한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만 좀 파고 싶다. 예를 들어서 노래면 뭐 박효신 씨처럼 뭐 나얼 씨처럼 막 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예전에 했었는데 이렇게 조금씩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더라고요. 김종민 씨처럼도 하고 싶고 노래. 혼밥 이런 거 잘 못해요. 혼밥? 아 혼밥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혼자 밥 먹는 거. 왜 못 먹어요 그걸? 어 너무 창피해. 어 부럽죠? 어. 네. 아 식당 가서? 먹죠. 혼자 식당 가서 드실 수 있어요? 그럼요. 종민이 형은 응, 여행 같은 거 다니면 여행도 혼자 못 가라네. 너무 진짜? 나 너무 불안해. 왜? 혼자서 여행 가서 막 이렇게 심심하잖아. 재미가 없잖아. 진짜 좀 사색에 들고 막 이러잖아. 전 아무리 좋은 뭐 장관이 펼쳐져도 내가 좋아하는 친구나 가족이나 뭐 연인이나 없으면 그게 이제 사실 동네 뒷산처럼 보일 수가 있다. 네.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종민이 형은 지금 계속 혼밥 하고 계시죠? 아, 저는 뭐 집에서 혼자 먹고 있죠. 아유. 아 같이 먹어요. 연락 주시고. 그래. 아니야. 나 혼자 먹는 거 좋아해서요. 아, 그래요. 자, 저희 신청곡을 문세윤 씨 걸 들어볼 텐데 야, 정말 대단합니다. 왜요? 저는 이 노래가 요게 있을 줄 몰랐어요. 네? 제가 저기 제 이름 치셔 음원 사이트에 아, 달랑 한 곡 나옵니다. 네네. 이제 방송을 통해서 낸 곡이긴 한데 사실 그 작곡가님에게 좀 미안한 게 못 틀었어요 많이 홍보를 많이 못 했어요. 네.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우리 동생 라디오 왔는데 1절이라도 좀 틀어주십사 하고. 자 문세윤의 그럼 나의 사랑하는 웃음. 네. 아 약간 너무 진지하지 않나. 어떤 저를 생각하면서 쓰셔가지고 울컥했던 노래. 예, 저도 1절인가요? 아니요, 이건 풀로 듣고. 아, 고맙습니다. 정말 빨리 음악 들을까요, 그러면? 자, 세 분에게 궁금한 여러분들 질문 받아보고요. 목격담도 좋습니다. 여러분,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공짜입니다. 여러분 절대 울지 마세요. 문세윤 씨를 생각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웃음. 틀어줘서 고마워요. 라이브가 되네. 남겨두는 법도. 아 이게 1절이잖아 이씨. 아, 예. 아 이씨라니요. 네. 아 이씨 아니었어요? 아, 그게 아니라 임시구만.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많이 보내주셔서 저희가 토크를 좀 더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DJ의 판단이었습니다. 저도 얼굴 빨개져서 못 듣겠네요. 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문세윤 씨의 나의 사랑하는 웃음 듣고 오셨고요. 많이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스밍 인증해주세요. 네. 자 3112님이 어제 게스트로 오신 김이나 씨에게도 이 질문을 했는데요. 김이나 씨. 뮤지카이 공식 질문입니다. 세 분이 바라본 딘딘의 찐 매력은? 누가 먼저 매를 맞을래요? 정훈이 형이 먼저. 네. 나야? 정훈이 형은 나랑 많이 그래도 그랬으니까. 맞아요. 둘이 술도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많이 마셨었죠. 그렇죠. 글쎄요. 뭐 딘딘이의 찐 매력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겉으로는 되게 날 것 같이 보여도 네. 사실 속마음이 정말 깊은 친구예요. 맞아. 그리고 굉장히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위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저도 이제 같이 이제 지내면서 알게 됐는데 사실 조금이라도 딘딘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알지 않을까. 저는 정훈이 형의 매력은 그냥 연정훈 그 자체야. 연정훈은 연정훈인 거 자체가 그냥 최고야. 내 롤 모델. 진짜? 나 진짜 데뷔한다 그랬잖아 형한테. 데뷔? 그 갓바더. 갓바더 하겠다고. 우리 애들한테. 데뷔가 되겠다고. 종민 씨가 생각하는 조의 매력은? 아 딘딘은 굉장히 좀 가벼워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깊은 친구다. 연정훈 씨가 했던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컨트롤 C 컨트롤 V 아닙니까? 네. 단어만 네. 살짝 바꾸고. 진정성이 있는 친구다. 저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포장하지 않는 굉장히 진정성이 있는 친구다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종민이 형. 저는 딘딘은 반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 자체가 사실 그 네 가지가 없을 것 같다는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이 친구가 알 보면 굉장히 정이 많고 진짜로 착한 친구고. 맞아. 네. 그리고 약간 징징댄다. 라는 표현들을 많이 좀 들었을 거예요. 네네, 맞아요, 알고 맞아요. 보니까 이 친구가 징에다 점을 찍으면 정이 되지 않습니까? 정이 넘치는 친구다. 징이 아니고 정정한 거린다라고 생각이 되고 징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정이다. 멘트 괜찮았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입금할게요. 네.
자, 5711님이 연정훈 씨 너튜브 하실 생각 없나요? 취미가 너무 다양해서 콘텐츠가 풍부할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진짜 근데 많이 나올 것 같긴 해. 뭐 슈퍼카 운전하는 것도 찍고 뭐 레이싱 하는 것도 찍고 뭐 이런 거. 근데 뭐 이제 자동차에 관해서는 예전에 탑기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서 뭐 글쎄요 뭐 저는 뭐, 사실 말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취미를 별로 그렇게 공유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취미는 취미고 그냥 진짜 내 취미구나. 정훈이 형이 근데 지금 와인 거의 뭐 도사잖아요. 그렇죠. 와인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와인 역사 이런 걸 잘 알고 있기 재밌어, 때문에 재밌어 재밌어. 그런 약간 와인 읽어주는 남자 같은 거 하나 해주시면 잘 때 동화 읽어주는 남자 뭐 이런 거 진짜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너튜브 하신 다음에 형수님 한 번만 출연해도 100만 뷰 나옵니다. 진짜로. 네. 그럼요. 너무 많이 궁금해하고 계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자, 7706님이 정우님 딘딘 DJ 와인 선생님이라고 들었어요. 어떻게 와인 사제지간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형은 모르죠 사실 왜 사제지간이 됐는지.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쵸. 내가 형이랑 자주 마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에 이제 종민이가 맞아. 굉장히 와인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딘딘이가 합류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정훈이 형이랑 그때 종민이 형이랑 우리가 와인을 마셨잖아요. 종훈이 형이 역사를 읊는데 아 이거구나. 이게 매력이구나. 이게 멋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와인 공부를 맞아요. 시작했죠. 멋있었어요. 와인 재밌어요. 재밌어요. 근데 문세윤 씨는 와인 안 좋아하시죠? 저는 사실 소주 판 것 같아요. 소주파. 소주 음식도 맥주파. 한식 좋아하시고. 저는 뭐 쉬어? 밖에 나가서 절대 못 사는. 와 진짜. 아니 나는 생각보다 채소도 많이 먹더라고요. 고기만 먹을 줄 알았는데. 아니 그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드셔. 맞아. 아니요. 많이 먹어요. 생각해 보니까 많이 먹고. 하긴 1박 2일에서 많이 먹기가 힘들지. 그렇죠. 그렇죠. 많이 안 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참는지도 궁금해요. 아니 1박에서 이렇게 안 주는데. 네. 나는 미치겠는데. 네. 근데 진짜 형은 좀 멀쩡해. 그래서 그 전날에 이제 맛있는 녀석들 촬영을 해요. 예. 많이 그래서 죽을 때까지 목적까지 밀어넣고 갑니다. 예. 자, 7550님이 김종민 씨 요즘 완전 대세가 된 거 느끼시나요? 멤버들 사이에서도 연예인이라던데라고 해주셨어요. 어때요? 요즘 좀 체감상 인기가 좀 더 늘었다 이런 걸 느끼시는지. 그러니까 늘긴 는 것 같은데 막 많이 늘진 않았는데. 진짜. 는 것 같긴 해요. 많이 또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거의 연예인이죠. 김종민 씨가 이 것과 너무 다르죠. 아닙니다. 그냥 말 한마디로 예로 웃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대한민국에. 예? 이걸로. 시청자분하고 전화하는데 마스크 써서 발음이 안 좋으시구나 이런 말을 하시시고. 정말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진짜 스타 중에 스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다희 씨가 제 친구가 2년 전쯤 김종민 씨를 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 옷이 정말 화려했대요. 진짜요? 네, 평소에도 옷을 좀 화려하게 입으시잖아요. 네. 그래요? 그렇죠. 우리 촬영할 때 막 사파리 룩 입고 오시고 이러잖아요. 저는 사실 스타일리스트 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대로만 입어요? 네, 그대로만 입어요. 저는 제가 잘 못 입어가지고 스타일리스트 사다 주면 그걸로 입고 하요. 근데 막 패션에 관련된 거 엄청 많이 보시던데. 네, 관심 많아요. 좀 이제 많이 가지려고. 약간 명품 쪽에? 아니요. 그냥 스타일리시. 그쪽으로 좀 많이 공부하고 있죠. 스타일리시. 예, 네, 하게. 멤버들의 옷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김종민 씨가 지금이요? 네. 지금이요? 연정훈 씨 오늘 스타일 어떠신지? 너무 좋아요. 너무 댄디하면서 굉장히 댄디해요. 투댄디가 들어갔어요. 너무 좋아. 투댄디면 뭐 댄디한 거예요. 굉장히가 들어갔다는 건 진심이란 뜻이거든요. 괜찮아요. 굉장히 댄디. 문세윤 씨는 어떠세요? 문세윤 씨 자기 스타일에 너무 잘 맞아요. 이건 남하고 좀 안 어울릴 수 있지만 본인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그래요. 괜찮았어요. 자기를 잘 알고 있는. 네. 저는 어떠세요? 딘딘 같은 경우는 스타일을 굉장히 심플해요. 네? 심플하다고요? 심플하게. 좋다는 뜻이죠? 굉장히 좋은 거죠. 감사합니다. 본인 스타일은 오늘 어떤 스타일이에요? 오늘 이것도 주신 거라서 이거. 누가요? 아시는 분이 그. 아는 사람 줬어요? 네. 옷을? 네. 누가? 신지 아시는 분이 주가지고. 신지는 아니고. 인맥으로 가는군요. 다 패션도. 예. 좋습니다. 네. 자, 김지은 씨가 이건 그냥 궁금한 건데 1박 2일 멤버들 이튿날 아침 못 먹고 헤어지면 바로 차에 가서 밥 먹나요? 그럼 폭식할 것 같은데 다들 밥 못 먹고 촬영한 다음날 얼마나 폭식해봤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배가 고프지만 피곤한 게 먼저여서 약간 맞아. 차에서 기절하거든요. 맞아. 어때요? 정훈이 형은 뭐 올라갈 때 좀 드시는 편이세요?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거의 올라가면서는 기절해 있고요. 그렇죠. 도착하면 아마 저녁에 좀
많이 먹는 어. 편이에요. 아, 그래요. 형 세훈이 형은? 저는 사실 잠보다 식사를 택하는 주의라서 어. 예, 저는 먹고 잡니다 차라리. 아 올라가면서 드셔? 어, 배고프면 먹어야죠. 어, 진짜? 일단 눈을 뜨고 있잖아요. 내가. 어. 그러니까 먹고 어, 뻗는 게 더 훨씬 저기 맞아 맞아. 예. 종민이 형은? 저도 비싼데 저도 어, 근처에서 먹든지 아니면 아침에 그 뭐야 밥차? 밥차, 네, 밥차 근데 이기면은 먹잖아요. 못 네네. 이기면? 못 이기면 어, 근처 식장 가가지고 식장 가 식장에 가는 식장이요 결혼 아 근처 식장 가가지고 축가 불러주시고 예, 뭐 뷔페 먹고 가는 거예요 예. 먹고 예, 아 예. 가는 편입니다 아유 아 알겠습니다 자 최선아님께서 연정훈 씨의 All For You도 라이브로 듣고 싶어요 해주셨는데 혹시 뭐 한 소절 정도 들을 수 있을까요 왜냐면 저희가 야. 지금 야, 이제 연정훈 씨 All For You를 틀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한 소절 이렇게 불러주시면 연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라이브 살아 있어요 아, 노래 엄청 잘합니다 거의 뭐 예. 잠시만요 가수다 대사 아 대사래 가사가 Your Fame 있잖아요 어 그거는 근데 그 싸비 부분이요 예, 후렴 부분 불러주죠 후렴 부분 불러주세요 아, 그래요? 이제 오버랩 되나 봐요 아 알겠습니다 자 리버브 넣어주시고요 네 Your eyes, your face, your heart 그 모습 그대로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게요 약속 할 거죠 마지막 날까지 내 마음 내 사랑 한 소절 한 소절인데요 네. 아, 아예 후렴을 다 불러주셔가지고 아, 네. 달달하네요 좋습니다 자 네. 연정훈 씨의 All For You 듣고 오는 동안요 여러분들 재밌는 목격담이나 재밌는 질문들 보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연정훈의 All For You 네, 연정훈의 All For You 듣고 왔습니다. 이게 2005년. 네. 크, 훈훈하네요, 훈훈해. 예, 네. 달달하네요. 네. 예. 자, 손선희 씨가 몇 년 전에 축구장에서 연정훈 씨를 뵌 적이 있어요.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훈훈했는데, 어 축구를 하세요? 축구장 왔어요? 축구장이요? 축구. 아 경기를 보러 간 건가? 아무래도 그 저기 어, 국내였다면 저랑 와이프랑 같이 이제. 뭐 브랜드 모델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거 행사 때문에 갔었던 적이 있고 또 만약에 해외였다면 네. 우리 손흥민 선수 경기 보러 한번 보러 간적있어요 토트넘. 네. 와. 멋있다. 5307님이 나중에 멤버들끼리 앨범이나 싱글 하나 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라고 해주셨는데 또 나쁘지 않네요. 뭐 멤버 중에 이제 노래를 만드는 네. 친구가 좀 둘이나 있고 예 우리 딘딘 씨가 좀 결정하면 될 것 같은데 작곡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때도 예. 얘기했잖아요. 진짜로 저는 이거 노래를 라비랑 둘이 만들어서 우리 멤버들이 부른 다음에 좀 수익금을 기부하고 싶다. 아 너무 좋죠. 좋다 좋다. 연말 프로젝트나 이런 걸로 하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라비랑 그 반응이 탐탁치 않아서. 어, 쉬워? 안 좋아, 라비가요? 내일 한번 오면 이야기해. 아, 라비. 아, 자기 거 만드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네. 저희는 만드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네, 우리는 뭐 예. 가창자니까. 예, 하면 좋죠. 예. 한번 그럼 진짜 한번 진행을 해서 네. 좀 진짜 좋은 곳에 쓰일 수 있게 해보고 싶습니다. 네, 좀 쉽게. 네. 방글 PD님이랑 좀 이야기를 해보고요. 네. 네. 1110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문세윤 씨? 네, 1110님이고요. 저 여의도에서 수박 들고 1박 2일 촬영하던 멤버들을 봤어요. 종민님이 혼자 모든 멤버 음식 다 치워 주는 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쉬는 시간에도 다 같이 모여 있는 게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언제 종민이가 언제 그 라면 먹었을 때 뭐 종민이 형이 조금 그때 게임했잖아요. 아 그때 아~ 게임에서 저서 종민이 형이 다쳤잖아. 저서 치웠죠. 네. 이거는 자발적으로 예. 한 게 절대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 걸리세요. 이렇게 어, 이런 게 원하지 않는 미담이 알려지는 쉽습니다. 어. 네. 아, 게임이었습니다. 게임.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어, 종민이 네. 형이 언제 치웠지? 이랬는데 그걸 사람이 아니거든요. 먹어 치우는 건 잘하는데. 어. 그냥 치우는 건 별로. 그때 굉장히 투덜거리면서 네. 했었던 기억 있고 멀리서 와서 그렇게 보이셨다고. 아 그런가. 어, 멀리서 보면 진짜 되게 멋있어 보였겠다. 아, 오해십니다. 장석일 씨 문자 한번 읽어주시죠, 김종민 씨. 네, 자 장석일 씨가 보내주세요. 촬영차 갔던 곳 중에 개인적으로 여긴 꼭 가고 싶다 하는 곳이 있나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이건 뭐 울릉도죠? 울릉도죠. 아 그쵸? 울릉도. 아 너무 좋았어요 정말.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네. 꼭 여행으로. 다시 가고 싶다. 맞아요. 종민이 맞아. 형은 여태까지 갔던 모든 곳 중에 진짜 아 여긴 너무 좋았다 하는 곳이 있을까요? 아 거기마다 다 이제 그 매력이 그쵸, 있어요 그쵸, 사실. 그쵸. 네. 근데 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곳이나 뭐 이런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형.
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섬 이런 데 좋아해요. 아, 섬. 조용하고 막 좀 뭔가 잔잔하게 바람도 불고. 예. 울릉도가 빡이네요. 진짜 딱 네. 우리 멤버들이 한 번 더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족도가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맞아. 너무 놀랐어요. 아름다운 그 바다색이 그런 바다색이. 해외를 왜 나갔을까 여태까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오, 진짜 어디에 내놔도 물리지 않는 멋진 풍경이 있었습니다. 자, 7436님 한번 정훈이 형이 읽어주실까요? 네. 1박 2일 촬영하면서 제일 힘든 때는 1번 밥 굶을 때, 2번 야외 지침, 3번 장거리 이동, 4번 게임 지옥, 5번 방 PD님 정색하실 때. 하나 둘 셋 하면은 몇 번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자, 이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거고요. 네, 자, 하나 둘 셋. 1번 4번 게임 지옥. 게임 지옥. 종민이 형 게임. 왜 체력 힘들어요 이제. 아, 힘이. 종훈이 형은 난 밥 굶을 때. 근데 별로 막 표 안 내시던데. 아, 표는 안 내는데 가끔 당이 떨어져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사탕 좀 주세요. 그래서 당 캔디 달라 그러지 않았는데. 그 달라 그러는데 절대 안 주잖아요. 형님 진짜 안 줘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가 저번에 몰래 먹었겠어요. 맞아요. 이게 정말 그럼요. 여러분 안 줍니다. 그래, 박PD님 심하십니다. 저희 셋 중에 저도 이제 내년에 부럭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사실 주머니에 양갱 정도 넣어줘야 돼요. 우리 아니 예, 세윤 씨는 뭐가 제일 힘들어요? 굶을 때죠. 사실 자는 거는 사실 뭐 할 수 있어. 텐트 자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핫팩 넣고 하면. 네, 뭐 괜찮은데 배고픈 거는 또 이제 옆에서 많이 맛있게 먹고 있으면은 보기가 좀 힘들죠. 예. 힘들어요. 밥 굶을 땐 진짜 좀 어지럽더라고. 맞아. 그리고 저는 워낙 또 잘 나오니까. 근데 사실 방PD님이 정색할 때가 제일 무섭긴 해요. 정색을 많이 못 봤는데 너무 많이 봤다. 나한테는 해. 맞아요. 나한테만 해. 친하니까 딘딘하고 친하니까 딘딘한테 약간 좀 화를 풀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가끔 카메라 없을 때 이렇게 슬쩍 와가지고 한마디 하고 가면 되게 무서워. 뭐라고? 열심히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딱 너무 딘딘 좋다.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러면서 가요. 막 살이 떨려. 그렇지. 동생이니까 또 우리는 다 그잖아요. 그리고 네가 많이 놀리잖아. 맞아. 아, 그리방. 많이 놀리니까 친해서 그런 거죠. 네. 뭐. 맞아요. 예, 편해서. 자, 6둘 5둘님이 잠버릇이 제일 고약하거나 웃겼던 멤버들 있나요? 코 고는 거 빼고요. 갑자기 헛소리를 한다던가 이러는데. 그런 사람은 우리 멤버들은 딱 세윤 씨랑 이제 라비 씨. 라비랑. 코골이가 좀 있어가지고 네, 서로 뭐 치고받고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좀 왔다 갔다 하는 버릇이 있어서 자면서 완전 이동하면서 자요. 맞아요. 나 깜짝 놀랐어. 예, 이 큰 덩치가 이동을 하는데 진짜? 저번 주 방송이 진짜 웃겼어요. 혼자서 이동을 하면서 라비 귀에다 대고 코를 고는 거예요. 근데 라비도 코를 고는데 얘가 못 듣겠는 거야. 일어나서 지 옆으로 왔잖아요. 맞아. 아니 저는 지난주 아직 방송 안 나간 회차인데 이거 조심하라고 했어요. 박PD가 이거 조심하라고 했어요. 아니 라비 코 고는 거. 와 진짜 너무 고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제가 너가 짱인 것 같아. 너가 세윤이 형보다 더 고는 것 같아. 그랬더니 라비가 형 나 코가 왜 아파? 너무 세게 코를 그치. 고니까 뭐, 거의 갈듯이 고랐나 봐. 네. 그거 한번 상담을 받아봐야 돼요. 걱정해주는 거예요? 예. 걱정을 많이 하네요. 또 코골이 이거 패치 같은 거 붙이면 안 하나? 근데 그것도 뭐 이제 너무 피곤하면 네. 사실 열심히 딴 증거죠. 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 제가 나중에 패치 같은 거 갖다 드릴게요. 괜찮네. 해봐요. 네, 나중에 올해 안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박하영 씨가 저 이번 주말에 패러글라이딩 타러 가요. 저는 연정훈 씨처럼 겁이 최악이라고요? 저는 연정훈 씨처럼 겁이 없어서 너무 기대됩니다. 종민님 혹시 재도전할 생각 없나요? 저는 정말 없습니다. 근데 혹시 시청자분들이 너무 원해요. 그럼 그분들이 하시면 되죠. 시청자분들이 너무 원해요. 예. 형이 이거 타는 걸. 왜 나 타는 걸 왜 원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죽어도 안 하겠다. 너무 무서워요. 근데 한번 사실. 진짜 한번 용기 내서 한번 해볼 만은 하다. 네, 마음을 하고 싶은데 사실 너무 겁이 나요. 맞아요. 무서운데 이해하죠. 당연히 좀 그렇잖아요. 그래요. 너무 이렇게 겁이 많은데 너무 억지로 시키는 거. 그러니까요. 너무 떠미는 좀 그렇죠. 네. 그죠. 자, 3920님이 세윤님, 저 요즘 입맛이 뚝뚝 떨어지는데 입맛 돋구는 음식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이상하게 저는 가을에 살이 빠지더라고요. 라고 하셨는데. 가을에 살이 빠지. 대단하시다. 근데 저도 저지만 우리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두 형님들도. 네. 음식은 뭐 거의 미식가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제 그 꽃게 또 철이지 않습니까? 꽃게. 네, 꽃게찜 한번 싹 좀 말다 보면은 또 올라오지 않을까. 아니, 상큼한 냉면 같은 것도 좋고요. 무침 이런 거. 배고프다. 뭐 하나 추천해 주시죠. 음식 뭐 이 가을에 맞는. 가을에 맞는. 최근에 꽂혀 있는 음식 있어요 혹시?
저는 딱히 없어요. 타코, 타코. 타코 좋아하시잖아요.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타코. 비스타코. 아, 네. 360을 타코네요. 어제도 먹었습니다. 씨는 뭐 하나 좀 추천해 주시죠. 아, 뭐 사실 짜장면이 제일 짱이죠. 아, 좋아요. 고춧가루 빡 뿌려가지고. 아, 예. 좋다 짜장면. 좀 빨리 먹어야 돼 짜장면. 천천히 말고. 아, 아, 개눈 감추듯이. 맞아요. 약간 맛있죠. 국물 좀 생기고. 국물 생기기 전에 끝내야지. 아, 생겨 빨리 먹으면 그죠. 자, 2910님이 오늘 예. 오랜만에 라디오 들으면서 빵빵 터지고 제가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 분들 나와서 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해요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벌써 예. 한 시간이 네. 지났습니다. 예. 와, 빠르다. 벌써 새벽이에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제 먼저 네. 들어가세요. 저희가 마무리하고 갈게요. 네. 예, 예. 좀 더 하실래요? 자, 어때요? 오늘 나와주셨는데 뮤지카이. 첫 출연한 소감, 네, 정훈이 형부터. 아, 뭐 딘딘이가 이렇게 뮤직하이라는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다서 얼마나 잘하고 있나 한번 구경도 해볼 겸 이렇게 나와봤는데 아, 너무 뭐 이 밤에 맞는 목소리로 변신을 해서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형으로서 굉장히 뿌듯하고 또 너무 간만에 나왔는데 너무 재밌네요. 뭐 저희가 사실 라디오를 진행하는 것 같지는 않고 맞아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예, 얘기하는 것 같아서 맞아요. 맞아 맞아. 편하고 재밌었습니다. 쉬는 시간 같았어. 맞아요. 종민이 형 어떠셨어요? 저도 이렇게 그냥 뭐 사실 뭐 어디서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이렇게 좀 사담 나누는 느낌. 그래서 너무 편안하고 또 이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코요테 삭제. 네. 27일 발매. 27일날 꼭 그다음, 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다음 딱 틀으세요. 네. 문세윤 씨는요? 저도 사실 뭐 저는 컬투쇼 뭐 오지만서도 네네. 이 심야 라디오를 우리 딘딘이가 하고 있는 게 너무 좀 뿌듯하고 자랑스러워 보이고요. 네. 딘딘이 오래오래 사랑받을 수 있게 여러분 많이 좀 들어주시고 네. 소문 좀 많이 내주셔서 SBS 또 간판 DJ가 될 수 있도록. 예, 그 마우스 황금 마우스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아, 앞니로? 예, 앞니로. 괜찮다. 여기 앞니 걸릴 수 있도록. 앞니? 예, 딘딘 앞니 이렇게 걸릴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 뭐 홍보 복지 없이 이렇게 사실 그러니까 응원하러 오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예. 진짜 오늘 좀 불러주세요. 나와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좀 힘이 됐으면 네. 좋겠네요. 좀 힌디니가 사실 청취율 조사 기간이 네. 어제 끝났대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그것도 우리 의도가 맞다. 순수하잖아. 네. 그럼 그럼 그죠? 예. 별 아, 그런 생각 없이 나오신 거니까. 그럼요. 예. 오늘 나와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요 김종민이 부른 행복을 주는 사람. 솔로곡이에요? 아, 제가 했습니다. 아, 진짜. 깜짝 놀랍니다. 오, 이 노래 한번 들으면서 네, 네. 세 분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한 소절 하고 또 오버랩되면 안 돼요? 좋아요 좋아요. 네, 자 리버브 넣어주시고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여러분 저희 갈게요. 네, 여러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뮤지컬 파이팅.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 간유에 가세요. 네.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